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루의 끝을 이렇게 기도회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강동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낮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감동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항상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한번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땅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곤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매일 읽고 있는 감서로 시작하는 365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피로치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기존에 드렸던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그 감사한 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좀 전에 드린 찬송을 부르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삶으로 연장성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 의식이 있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삶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까지 연장성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 과연 쉬울까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빚진 자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분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를 드리는 것이 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일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 제사를 원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한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행을 펼치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선한 삶,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